아직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귀신의 정체.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귀신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여인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하고 제가 싸우다 보니까 제 한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등 떠밀려서 이혼한 거죠, 사실은. 귀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고 말았다는 정연희 씨. 대체 그녀는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어머니! 1980년, 이모의 중매로 남편을 만났다는 연희 씨. 결혼을 앞두고 처음 찾은 시댁에서 황당한 경우를 당합니다. 장모님 들으세요. 오시느라고 힘들으셨죠. 야! 너 일로 와봐. 형님. 야, 이 자식아. 너도 사람이냐? 형님 왜 이러세요? 죄송해요. 들어가시죠. 아이고,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뭔가 의심적인 예감. 그때 결혼하라고 아버님이 그러셨죠. 이모님이 중매를 했으니까 나쁜 사람일 리는 없다. 부모 믿고 이모 믿고 결혼해라. 개운찮은 기분으로 신혼여행을 간 연희 씨. 첫날 밤부터 이상한 꿈을 꿉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여인이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어요. 단발머리보다 조금 머리가 길었고, 근데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가워서 기억을 하게 됐어요. 이튿날. 남편이 워낙 가진 게 없어 친정에서 신혼살림을 차린 연희 씨.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러게. 그러나 정체 모를 그 여인의 방문은 밤낮 없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소나무 옆에서 쳐다본다고 방문을 열고 살짝 얼굴만 들여다본다고 종종 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그 소리 했어요. 워낙 싹싹했던 남편인지라 그 꿈이 남편과 무슨 연관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연희 씨. 월급 봉투. 참, 당신 내일 아버지 산소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엄마, 이거 풀러보세요. 그런데 또 그 여자의 꿈을 꿉니다. 꿈에서 연희 씨는 어느 낯선 공동묘지를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자꾸 저를 괴롭히는 거죠? 아유,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꿈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요. 아, 무슨 꿈인데 그래? 여자가 나타나서. 여자? 긴 단발머리에 약간 갸름한 얼굴인데 왜 그러세요? 응? 아니야. 다음 날 수원에 있는 시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던 연희 씨. 이상해. 분명히 어디서 본 곳인데 그게 어디지? 소나무 아래 자리 잡은 자그마한 무덤. 무엇인가 홀리듯 그곳에 갔던 연희 씨는 꿈에서와 똑같이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의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동서, 얘기 들었어? 이 무덤. 네. 어머, 삼촌이 다 얘기했어? 아이고, 그나저나 참 불쌍하게 죽었지. 근데 왜 죽은 거예요? 응? 나도 몰라. 그깟 걸 알아서 뭐래. 사람들 기다리는데 어서 올라가자고. 응? 그 무덤 누구 무덤이죠? 아, 모른다고 했잖아. 그 여자 누구예요? 거기 묻힌 여자 당신하고 무슨 관계죠? 아이, 면치 이럴. 아, 당신 미쳤어? 꿈꾸고 나서 무슨 헛소리야. 그 여자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큰 동서에게는 뭐예요? 왜 나한테 숨기는 거죠? 당신 나한테 트집 잡는 거야? 하루 이틀 안 꾼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는 조금 편안하고, 또 꿈을 꾸면 무슨 일이든 싸워요. 하다못해 반찬 하나 갖고 싸우든가 옷 하나 넥타이 하나 갖고 싸우든가 싸움이 돼요. 꿈 때문에 멀어진 남편. 그러나 더 큰 고민은 연희 씨가 임신을 하면서 생깁니다. 네 남편한테서 떠나라고 그랬지. 네가 그러고도 애를 낳으려고? 내가 가만둘 줄 알았어? 제발
애기한테 그러지 말아요. 제발. 그 여인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산모와 아이는 난산 끝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이가 생기자 밖으로 나돌던 남편도 집에 정을 붙이는 듯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보. 여보, 나 이제 마음 잡고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 당신하고 아이를 위해서 말이야. 여보. 그러나 꿈속의 여인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의 약속은 며칠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이가 좀 좋아지려고 하면 영락없이 그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이가 있고 가정을 지키고 싶잖아요. 좀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은 딱 사고가 터져요. 그 여자 꿈에 나타나면서. 그렇게 정이 멀어져 별거 상태에 들어가자 그 여인은 이번엔 꿈에서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정기야! 진짜 안 돼요! 정기야! 정기야! 안 돼요! 안 돼, 정기야! 안 돼! 정기야! 선생님, 애가 왜 자꾸 아픈 걸까요? 글쎄,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감기 증상 같습니다. 남편과의 별거, 그리고 원인도 모르게 시름시름 앓는 아이. 절망에 빠진 연희 씨는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연희야? 예. 엄마.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얘가 어떻게 되면 전 못 살아요. 여자가 이렇게 있었다. 우린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그게. 여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아기를 가져갔고 죽었는데 집 처갓집을 망해놓고 죽으니까 그 시체를 막 미고 이제 큰 형네 집으로 막 미고 들어온다고 이제 난리 쳤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신랑은 도망가 있고. 그럼 어디서 내 동생 죽이 그럼 어디 가자 말이야. 빨리 그럼 가자래. 연희 씨 남편의 총각 시절 동거녀였다는 그 여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자 한을 품고 목숨을 끊었다는 사연인데. 살아서도 이 집 사람이었고 죽었어도 이 집 사람이요. 아유. 아이고 이상하지. 그렇다 하더라도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을 꿈에서 보고 그 여인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 돌보는 사람 없는 무덤이 바로 그 비련의 여인이 묻힌 자리. 이 여인, 이제 연희 씨에 대한 감정이 풀렸을까요? 이혼하고 나선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아이도 아픈 적이 없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아이가 뭐 감기 걸려서 감기약, 뭐 시럽 그런 거 먹인 적은 있지만 병원에 가서 뭐 입원하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혼하고 난 뒤에. 왜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제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 남편하고 떨어져 줬기 때문에.